입지를 긴 건이다.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. 네. 어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하면 안 된다. 네. 아, 거부권이 그 남용되면 안 된다.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이 거부권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습니다. 지금 8시 9분이기 때문에 네.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. 예.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바로 명태균 네. 의혹입니다. 오늘 아침에도 두 건의 보도가 나왔어요. 잠시 후에 우리 명태균 관련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네. 박형광 기자 올 예정인데 네, 네, 네. 오늘 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. 예.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% 앞서게 해주이소. 그리고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. 60대 더 나오면 올라가재 윤석열이가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노컷뉴스 네. CBS 노컷뉴스 보도고 네. 그 노종면 의원실이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한 상황입니다. 예.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. 당초에 어제 그 법제처 국감에서도 이 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?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3억 6천. 네. 이거를 그 공짜로 해준 셈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그 선거법 위반 아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이죠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어떤 답변을 했어요?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것이 공수처에 들어와 있고 네. 그래서 저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잘 수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. 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말은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를 한 주체 아니겠습니까? 네.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고 예. 그리고 이 돈 받아오겠다고 간 거고 돈 받아오겠다고 간 것은 여론조사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쪽에서 했겠죠. 그래서 했고 그것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네. 그리고 이 비밀리에 줬던 여론조사를 이제 돈을 받으러 갔던 건데 안 줬으니 자기가 써야 되는 대선 자금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. 네. 이건 숨겨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러면 선거법에 그 선거 한도를 넘어선 거니까 네.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. 지금 말씀처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. 과거에. 네. 예,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가 큰일 날 텐데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. 돈 문제도 있지만 네. 이거보다 더 큰 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죠. 예. 2% 더 높게 해줘 예. 홍준표보다 예. 라고 하면 2%가 더 높았고 예. 홍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%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이게 당원 여론조사로 가서 예. 뒤집혔다는 거잖아요. 경선 과정에서. 예, 그렇게 예. 경선 과정에서. 예. 그때 한 번이 아니라 그때 여러 번의 작업이 있었겠죠. 네. 그리고 또 이준석 때도 같이 네. 친한 사람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네. 이준석 경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하고 나경원 경선에서도 네. 마찬가지죠. 나경원이 자기가 앞섰었는데 자기가 두 번 나를 두 번 죽인 사람이 명태균이 그러니까요. 예.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여론 조작이 60대를 더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할 때는 청년들이 더 높게 나오게 네. 윤석열을 지지하는 청년 표본을 뽑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럼 많이 해서 예. 그중에서 그 사람들 것만 뽑아서 넣었다. 예.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. 이건 어마어마한 예. 일이고요. 예.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윤석열이 알고 있었고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. 예. 전 이렇게 보는 거죠. 예. 이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한 달이면 탄핵이고 하야 된대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예. 박형광 기자가 처음에 이걸 녹취한 걸 열잖아요. 예. 그럴 때 뭐가 큰 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예. 바로 이거였고 예. 그리고 그 누굽니까? 장성철. 그 사람이 MC 처음에 얘기하잖아요. 예. M. 예. M 뭐 이렇게 M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네는 그 경선 과정이나 네. 그 당에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. 알고 있었죠. 예. 그때 2022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천공이 핵심이 아니야. 명태균이 핵심이야. 라는 말이
그때부터 나왔어요. 그때부터요. 예.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했을 때 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. 다 그때는 권력이 얼마나 셀 때입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다 쉬쉬하고 아무도 있었죠. 얘기를 안 해주고 있을 때니까 뭐 확인이 돼야 기사를 쓰죠. 근데 그러나 저희들은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천공이 핵심이 아니야, 명태균이 핵심이야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작에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는 명태균 씨가 있는 것 같고요. 네. 천공도 예. 만만치 않습니다. 만만치 않죠. 천공이 그 이태원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네. 그 아이들의 죽음을 예. 뭐 우리 행운처럼 여겨야 된다? 이런 정말 나쁘고 못된 이야기도 거기서 진행되고, 그 다음에 또 뭐 황 씨 얘기도 있고, 네. 네, 황 씨 아들이 또 행정관으로 아주 일곱 관신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.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게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정치면 토번 기사. 작은 엄마. 예. 예. 그러니까 황 사장 강릉 황 사장 아들. 황회장. 예. 아들. 황 사장. 예. 이분은 사실은 그 또 민주당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. 그 양정철 원장. 어 그렇습니까? 시절. 예. 뭐 그런 예, 얘기가 예, 있습니다. 예, 예, 예. 하여튼 그 황 사장의 아들로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캠프 때부터 작은 엄마. 예. 그때 김건희 여사 머리 이렇게 휙 잡아가지고 끌고 가던 친구가 그 친구 아닙니까?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왜 저기 그 멀리서 사진을 봤습니다. 찍으니까 네. 이렇게 하고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건 한 번 더 예.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. 예. 예.